헤르메스가 양치기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양을 물면서 불었던 피리. 시링크스. 시링크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시링크스는 아르카디아 지방에 사는 님프로 사티로스와 여러 신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링크스는 순결과 정절을 상징하는 아르테미스 여신만을 숭배하면서 사냥하고 지냅니다. 어느 날 시링크스는 사냥에서 돌아오다 가축을 돌보는 판신을 만났는데 그도 그녀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판은 헤르메스의 아들로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염소의 뿔과 다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시링크스가 달아나자 판은 그녀를 뒤쫓아와 붙잡습니다. 시링크스는 물의 요정에게 구원을 청하였고 요정들은 그녀의 외침에 곧 승낙하였습니다. 판이 시링크스의 목을 끌어안자 그것은 뜻밖에도 한 묶음의 갈대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탄식을 하자 공기가 갈대 속을 지나 슬프게 호소하는 듯한 멜로디를 냈습니다. 판은 그 소리에 취해버렸고 감미로운 소리를 내는 갈대를 피리로 만들어 시링크스라고 불렀습니다.